짠! 오늘은 셔츠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색깔이 참 특이하고 예뻐서 산 거예요. 이렇게 샀고, 사이즈는 X스몰입니다. 이게 남자 스타일인데, 여자가 입으려고. 여자인 제가 입으려고 샀고요. 버튼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귀 뒤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귀 그 목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소매를 한번 봐야지. 소매도 이렇게 파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바느질들이 디테일하게 되게 잘 들어가 있는 게 명품과 그냥 일반의 차이겠죠? 이렇게 바느질 되게 잘 돼 있고, 이런 마감들이 되게 잘 돼 있죠. 이렇게 보시면. 그래서 이제 항공도도 한번 보면, 슬림한 스타일이고, 항공도를 보려면 좀 일어나야겠네요. 아이고, 아이고. 이런 스타일입니다. 혹시? 아니, 밑에, 밑에를 펴야 되니. 긴 스타일이고 요런 스타일. 팔이 왜 이렇게 접혔냐? 요런 스타일입니다. 이렇게 요 스타일에 오시고 이 스타일을 보셨으니까 이제 디테일을 한번 볼게요. 위에 목 있는데 디테일을 한번 봤고 이제 요 밑단 요 밑에 있는 단을 보면 요렇게 단 처리가 라운드로 요렇게 잘 되어 있다. 안 보이네요. 그 감이 되게 맨들맨들한 감이에요. 보이시나?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스판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스판인데 스판 같지 않나?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옆 라인은 이렇게 여기 이런 데도 되게 잘 맞춰져 있죠. 이렇게 라인도 소매 끝을 이렇게 접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제가 접어서 있는 스타일로 펼쳐줄게요. 이렇게 해서 소매 이렇게 접어 입는 스타일. 여기 있으면 사이즈는 빼고. 이게 로고가 아주 크게 막 버리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게 로고가 되어 있으니까 색깔도 같은 톤으로. 이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색깔이 다른 색깔처럼 보이네요. 이런 네이비인데 조금 특이한 네이비 색깔인 거죠. 그래서 이게 깃을 세우는 것보다 이거는 깃을 내리고 입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게 모델 넘버링이 있겠죠. 여기 요 모델이고요. 캠브리지 스타일의 딥 블루네요. 디테일 블루인가?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소매 진짜 이렇게 접어서 입으면 참 이쁘겠어요.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매 접어서 이렇게 셔츠 딱 입고 다니면 딱 이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에 오신 것 같네요. 허리 라인 좀 들어가 있고 해서 예쁘게 잘 입어보겠습니다. 그럼 우리 또 다음 요런 거 디테일 요 안에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이런 단추들은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해놔야 나중에 단추 떨어져도 전체를 바꾸지. 만약에 이런 단추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단추가 떨어지면 요걸 이런 여기 이게 로고까지 이렇게 이게 뭐죠? 이게 로고 표시되어 있는 것까지 사는 게 어렵잖아요. 이렇게 서브로 들어있는 바늘 그죠? 왜 안 나오지? 단추들을 잘 보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 또 이제 다음에 만날까요? 그럼 우리 안녕! 바이바이!